여기 보면 위에가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밑에 여기에 파워, 그다음 여기 애널로그 있죠? 지금 우리가 택 스위치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디지털 버스 보이죠? 0 to 13. 선생님 여기 5에 넣었어요, 5. 근데 6에 넣어도 되고 7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you have to know the text which is digital input. That's why you have to put or connect text switch into one of these digital bus. 그만 주의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렉처에 우리가 인풋의 종류 중에 디지털하고 애널로그가 있습니다. 그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라이트 인텐시티 할 때는 이 애널로그에 넣을 거예요. 애널로그. 디지털 5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선생님 것은 이게, 이제 한번 메이크 한번 열어볼까요? 앱. 여태까지 우리가 러닝에 들어왔었죠. 근데 오늘은 프로젝트에 들어갈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들 때는 여기 러닝에 들어가면 이미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고 이렇게 이그젬플도 있잖아요. 근데 이그젬플이 없는 걸 만들고 싶을 때에는 우리가 메이크에 들어왔을 때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돼요. 여기도 되게 많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좀더 많이 하고 싶으면 여기서 만들고 쉘 프로젝트도 할수 있어요. 그냥 내가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싶을 때. 그 마이 프로젝트 들어가면 뉴 프로젝트도 시작할 수 있고 자기만의. 선생님은 여기에 LED 이그젬플 중에 여기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따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어떤 걸 보여줄 거냐면, 여기 되게 프로젝트에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근데 오늘은 우리가 어떤 거할 거냐면, 택 스위치는 이 중에서 어떤 건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여기서 pull up register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pull up.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쓸 거예요, 지금. 지금 tech 스위치는 여기에 있는 pull up register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난주에 배승훈 강사님이 선생님이 어떤 걸 설명해 줬냐면 if라는 걸 가르쳐 줬죠. if and else.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면 누군가 어떤 차가 신호등 앞에 섰을 때 울트라 센서로도 할수 있지만 누가 왔다는 것을 감지했을 때, 특히 어떤 게 있냐면, 자동문 있죠. H마트나 크로거나 월마트 갔을 때 자동 문이 열리는 거. 사람이 앞에 있는지 거리를 측정하는 것도 있지만, 무게를 측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택 스위치는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냐면, 어디에 누군가 서 있을 때, 차가 있을 때, 무게를, measure하고, 무게가 어느 정도 이상일 때, 눌러줬을 때, 이 신호등이 켜지게 지금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신호등 할때 만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if 미안. What if you couldn't get in here?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처음부터. 세이브하고 선생님도 맨 처음에 메이크에 들어왔을 때 프로젝트 이게 러닝 프로젝트 키트가 있어요. 오늘은 프로젝트 들어갈 거예요. 프로젝트. 그리고 마이 프로젝트 왼쪽에 마이 프로젝트 있고 add new 프로젝트 하면 돼요. 그래서 이름을 뭐 아무거나 만드세요. 너무 대충 만들었네. 그러면 선생님이 보이는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이걸 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들고 싶을 때 여기에 보면 모든 게다 있어요. 메이크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게다 있어요.
그리고 인풋에 들어가 보면 인풋 왼쪽에 보면 인풋 이렇게 눌러보세요. 인풋. 인풋 중에 오늘 쓰는 텍스트 스위치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풀러 리지스터. 풀러 리지스터. 그래서 선생님은 if하고 이 컨트롤에 if하고 그 다음에 인풋에 있는 풀업 레지스터를 이렇게 꺼내왔어요. 그러면 누군가 우리가 지금 이거 선생님은 5번에 넣었으니까 5번에 5번을 할게요. 5번. 5번. 왜? 5번이 눌러졌을 때. 5번 by snap. Yes, P-S-K-T-O-P-R-9-B-Q-1-U-9 이렇게 할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텍 스위치를 눌렀을 때 신호등이 오퍼레이트 되게 해라 이 뜻이에요. 그 밑에는 이미 학생들이 이미 한 거에 넣어도 되고 만약에 저는 신호등 오늘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만 껴서 해봐요. LED pin 11. PSKTOP-R9-BQ1-U9 disconnected. Ready to connect. Connected to PSKTOP-R9-BQ1-U9. 장한이 학생이 지금 뭐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 맞아요. 네. 거기 들어가서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거 한번 따라해봐요. 이렇게. 미안해요. 내가 하나씩 봐야 되는데 지금 이거 스크린 시어하면 학생들이 문제 질문이 있는지 볼 수가 없어서 최대한 선생님도 중간중간 체크를 할게요. 그래도 그래서 지금 배운 게 뭐냐면 컨트롤 있는 거 가서 if를 drag and drop하고 왼쪽에 input을 누르고 pull up register 이렇게 지금 선생님 하는 게 근데 우선 지금 만드는 게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되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 보여줄게요.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만 했어요. 5번 아까 텍스트 스위치 5번에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눌렀을 때만 신호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다시 비디오로 돌아와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